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오늘은요, 산업은행의 북한 경제팀장이시자 선임연구원이신 김영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영희 박사님을 제가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남포 출신인데요. 아, 남포가 지금 보니까 이제 북한 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로만 알았는데, 북한의 제2도시이자 인구는 최근에 한 114만 명. 특별시가 2010년부터 돼서요. 평양의 대동강, 제가 어딘지 잘 몰랐는데, 대동강에서 서해로 나가면서 남포를 지나가는데, 남포 특별시가 됐다고 합니다. 남포에 대해서, 남포에서 오셨잖아요. 네. 네. 남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면서, 본인 소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02년도에 북한을 떠나서 2003년도에 한국에 입국했고, 지금은 산업은행에 있는 김영희입니다. 제가 남포에 간 것은, 그냥 살았다기, 남포에서 살았죠.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남포에 가니까, 남포가 북한 경제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 그렇군요. 남포에 남포항이 있는데 이게 북한에서 가장 큰 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입 물자를 보면 북한 경제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남포에 가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야적장, 그러니까 야적의 화물을 이렇게 해놓는, 여기는 다 컨테이너로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는 남포항에 컨테이너 부두가 없었기 때문에 야적 창고라 해서 거기다 물건을 보관을 했는데 구독구독 있었어요. 네. 그런 거 봐서는 그때만 해도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았다. 근데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에 경제난이 오면서 또 남포가, 제가 지금 가장 가장 많이 남는 게 전국에 꽃제비 아이들, 방랑하는 아이들이 몰려들었던 곳이 남포시였어요. 왜냐하면 남포항에 수출입 물자가 들어오니까 애들이 그걸 먹고 살아가느라고 이렇게 들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는 그 남포시. 뭐 90년대 피해갈 수 없었고 제가 있을 때까지만 그랬죠. 그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그 남북전쟁 때 부산 이 한국은 제2의 도시잖아요. 그 느낌이 나서 조금 이해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오신 지 꽤 되셨죠? 예. 제가 2002년도 떠났으니까 지금 만 17년? 17년. 18년 차가 되죠. 예. 그러시군요. 10년이면 강산이 이제 변하잖아요. 우리말에. 그러면 그동안 북한 주민에 대한 생활 변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우, 많이 변했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저희 동네, 그러니까 남포시 쪽으로 아마 가정전화를 가지고 있는 집이 남포시 당연히 간부들, 사법검찰, 뭐 검사, 판사,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경찰 일부 간부들, 그리고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이제 그 업무 차원에서 급한 일이 제기될 때 업무 차원에서 가정전화를 갖고 있었지. 사실은 업무용 전화죠. 그랬는데 제가 떠나서 불과 얼마 안 돼서 북한의 가정전화 각 집집마다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그때만 해도 제가 떠날 때 저희 인민반, 여기 말하면 통. 통에 세대수가 한 33세대 정도 됐는데, TV를 갖고 있는 집이 세 집밖에 없었어요. 세대.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집이 다 갖고 있으니, 일단 제가 그렇게 단편적인 사례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그 삶에 정말 좋아졌다라는 거죠. 보통. 그렇군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북한이 굶어 죽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경제난이 오기 이전, 80년대보다 평균 생활이 훨씬 좋아졌다. 좋아졌다.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좋아졌다. 네. 네. 시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때 이제 남포에서 꽃제비들 많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남포에 뭐 꽃제비나 이런 소식은 이제는 꽃제비가 많지를 않은데 있기는 있어요. 뭐 우리도 이제 조금 이제 없지는 않죠. 근데 이런 꽃제비들이 과거에는 일단 먹고 살 수가 없었고 잠잘 데가 없었는데, 요즘은 꽃제비도 그룹을 지어다녀요. 그래서 어른 꽃제비도 있어요. 나이가 드신 그분이 완전히 꽃제비 책임자.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꽃제비들 다섯 명이 우르르 가서 집에 가서 자고 다 씻고 다
다음날에 나와서 떡꼬치를 하더군. 근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 뭘 했냐면 고아원, 육아원, 애육원 이런 걸 많이 지겨놓고 그다음에 초등학원, 중등학원 이거 뭐냐 이렇게 방랑하는 애들, 부모 없는 애들, 초등학교, 중등학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애들 공부시키고 하는데 꽃집이 하는 애들은 자유. 다 돌아다니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갑자기 갔다가 잡아 여놓으면 그 생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또 도망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꽃제비는 아직까지 있다. 근데 옛날처럼 굶어죽어 가는 꽃제비는 아니다. 하는 꽃제비가 아니고 아니다. 지금은 거지. 자유를 위해서 예. 공부도 안 하고. 우리도 어느 나라나 이제 사실 노숙자라든지 조금 이제 인생을 살다 힘들어서 그렇게 잠깐 이제 포기하고 그냥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꽃제비가 지금은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네, 야, 그거는 맞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네. 얘기입니다. 그만큼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잠시 말씀 중에도 보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그 이전과는 다르게 타가소나 이런 것들을 어찌됐든 당국에서 지어서 네. 꽃제비들을 수용하고 교육시키고 뭐 이런 걸 했다는 것 자체도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이제 계획경제, 배급제 이런 걸 전에 하다가,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장마당이라든지, 이런 변화를 당국도 이제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그 경제 어려움 때문에. 그렇죠. 예. 90년대 중반에 경제난이 오고, 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고, 그런 것을 아래로부터 이런 변화를 국가가 수용을 해서, 2003년도에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2003년도. 예.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니 주머니 채워도 된다. 그래서 그전엔 북한 사람들이 시장에 나갈 때 너 어디 가냐 하면 나 자본주의 하러 가. 그 자본주의 하러 가는가 부끄러우니까 나 자본주의 하러 가나 했는데 이제는 자본주의라는 말도 안 해. 이제는 그게 너무 익숙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주머니 이렇게 구두기 채우는 것을 과거에는 개인 이기주의. 자본주의 원상이라고 그랬죠. 집단주의 사회에서. 예, 예. 그런데 지금은 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당국도 이것을 절대 부인할 수 없고 차단할 수 없는 것이 국가 공급이 중단이 됐기 때문이죠. 예, 배급제에서 결국은 자생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갔으니까. 네. 근데 배급제라고 할 때는 모든 집에 똑같이 오늘 우리 동네 쌀을 줬으면 옥수수 쌀, 강냉이 쌀 뭐 60%, 그다음에 또 잎쌀 뭐 40% 이래서 1kg면 600g, 400g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네. 네 집 내 집 똑같이 먹고 똑같이. 예. 그다음에 또 야채도 시장에 가면 야채 상점에 가서 야채를 똑같이 공급하기 때문에 또 고기가 나오면 고기를 똑같이 물고기 같이 공급하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이 집 저 집 봐도 평등해요. 먹는 게 똑같아요. 문 열어놔도 도둑놈이 안 들어오죠. 왜? 도둑질할 게 없으니까 니나 내나 똑같으니까 올리복은 예리복은 하나도 없죠. 너무 평등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좋은 거죠. 마냥. 근데 그렇군요.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어보면 이게 배급제에서 당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걸 이제 장마당이라든지 뭐 이런 시장경제 우리말로 하면 이걸 풀어놓다 보니까 인식 변화가 이제 생겼겠네요. 그전에는 뭐 다 그냥 다 오픈해놓고 살다가. 그럼요. 이제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좀 감춰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배급제 시절에는 똑같이 먹고 입는 것도 똑같아요. 거의 유니폼 비슷해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결혼식 집이나 뭐 이렇게 상가집에 갔다가 저녁 늦게 술 마시고 너무 술 챈 다음에는 내 신발 분간 못할 때도 있어요. 똑같은 그게 평등이거든요. 똑같이 공급하는 거. 근데 이 장마당이라는 것은 불평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먹고 살기 불편한 게 없고 정말 북한에 있을 때보다 하루 나가서 알바 때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고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인 걸로 봤을 때는 상대적인 빈곤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중산층, 그렇죠. 나보다 뭐 아래에 있는 사람 이렇게 그 시장 경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북한도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돈을 잘 번 사람은 부를 많이 가진 거고 돈을 못 번 사람은 남들이 새끼를 이밥에 고깃국을 먹을 때 나는 겨우 옥수수 국수나 먹고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평등은 장마당 경제 속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경제 모든 게 사실 경제가 좌우를 한다고 정치도 좌우하고 이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경제적인 제재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배급제에서 체제가 허용하지 않았던 걸 허용하다 보니
인식 변화도 결국은 자연스럽게 와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 네. 이제는 뭐 정말 처음부터는 자본주의하러 간다던 사람들이 이게 자본주의인지 뭔지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냐 국가에서 공급을 안 했으니까 국가에서 공급을 했을 때는 이게 봐봐요. 닭장 안에 닭이 줘야지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 내가 살도 찌고 그렇죠. 알도 낳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배급제 속에서는 정말 닭장 안에 갇힌 닭하고 비슷해요. 아, 그 표현이 참 절실합니다. 예, 예. 닭장 안에 딱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배급을 줘요. 딱. 너 이만큼 이만큼. 다 기종이 있으니까. 똑같이, 예. 똑같이. 간장 한 달에 250g. 아. 쌀은 하루에 543g. 아니, 하루에. 이렇게 딱딱 주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서 그 다음에 내가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 알이 노동을 하는 거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예, 예, 예.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오늘 결근을 했어요. 예. 무단 결근. 예. 그러면 쌀표 하나가 하루치가 쑥 날아가요. 아, 북한도 그런 게 있네요. 예, 그랬죠. 지난 기간에 배급제 때는.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졌지만 그렇게 배급제라는 것은 공급제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당과 국가 사회에 무조건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예. 아니면 내 입에 들어올 게 없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장 경제를 이제 어쨌든 도입을 했으니까 빈부격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도시 간에도 그럴 거고 내부에서도 그렇고 농촌 도시 뭐 이렇게 그 어떻게 그렇죠. 예. 원래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잡은 어느 나라나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는 있죠. 예, 예. 근데 북한은 일단 도시 내에서도 대도시, 중소도시의 차이가 있고 또 대도시 내에서도 돈을 많이 번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능력에 따라서 이 차이가 많고요. 그리고 또 도시하고 농촌 간의 차이가 있고 또 계급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계급별에 따라서. 예, 계급 차이까지. 당 간부. 그 다음엔 또 행정 간부, 그리고 평범한 노동자, 농민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고. 신분에 따라서. 예. 예. 그런 차이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과거 이제 계획 경제가 속에서 공급제가 이제 정상화될 때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만 있는 아주 나쁜 거다라고 했는데 북한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아, 예. 결국은 경제 위기가 새로운 변화를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변화를 한꺼번에 그냥 자연스럽게 바꿔버린 그런 결과가 됐네요. 그죠? 그렇죠. 북한이 이제 핵 개발로 인해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오래 이제 경제 제재를 받아왔었고요. 장마당 활성화 등등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각자 도생, 뭐 자력경 갱생, 뭐 이런 시장 체제를 묵인을 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이 그렇다면 이제 이런 빈부격차 이것도 좀 어떻게 손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손을 봐야 네. 되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일단 한국 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북한에서는 이 복지라는 것을 복지로 표현하지 않죠. 아, 그래요? 사회주의 혜택. 사회주의 혜택. 복지는 네. 사회주의 혜택. 사회주의 혜택이죠. 아. 네. 그랬는데 이거는 사회주의 사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예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인 이런 지원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언젠가 2014년도가 미국에 가봤는데 미국도 당연히 다 있더라고요. 사회보험제도 뭐 예. 보장제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아직은 뭐 공산주의 사회는 지구상에 없지만 일단 사회주의 국가에만 복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들에 이게 더 잘 돼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는 평등을 보장하는 국가였지만 여기는 불평등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케어해 줄까. 근데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런 복지 이 한국과 같은 이런 복지 있잖아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엔 그 의료보호 일종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 예. 북한 다 무상치료라 하니까 근데 무상치료라고 하지만 병원에 가면 지금 일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려운 사람한테 나라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해주는 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 북한 당국도 점점 지금 이게 고민인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는 당연히 평등사회인데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지금 조금 과도적인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 경제가 이런 속에서 나타나는 이 불평등, 이 어려운 사람들 이것을 어떻게 복지를 통해서 해결을 할까라는 것이 이번에 지난해 그 노동당 7개 5차 전원회 이 내용을 보니까 상업유통, 주민들에 대한 공급
이게 상업유통이거든요. 이것을 뚜도 고치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도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 하는 것을 그게 바로 상업유통을 통한 거죠. 물자 공급. 우려는 뭐 당연히 지금 무상치료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북한 당국이 아마 차츰차츰 하나씩 좀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주민들 이탈이나 충성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일부는 허용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그걸 문제를 해결해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도 이렇게 그 한국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일종, 우려보호 일종 이렇게 다 잘 돼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이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또 국가의 그 충성도를 뭐 당과 국가, 사회와 집단에 대한 충성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될 그렇죠. 문제죠. 그런데 지난해 7기 5차 전원회에서 김정은이 그 전문에 있어요. 연설 전문에 보면 상업유통 체계를 다시 바로잡고 시범적으로 뚜도 고쳐서 한번 좀 제대로 해봐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 국가에서 공급하던 체계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세금을 좀 띄나요? 아니면 어떤? 아니요. 북한은 지금 근로소득세는 없고요. 시장에서 이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면 그 장사 소득에 대한 세금은 있어요.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없죠. 그렇다고 뭐 북한에 뭐 재정이 없는 건 아니고 국가 재정은 뭐 어느 나라나 있으니 그 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까라는 혜택인데요. 사회주의 혜택이라는 건데 과거에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똑같은 혜택이 차려졌지만 이제부터는 좀 잘 사는 사람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 차별을 두면서 갈 수밖에 없겠죠. 왜? 국가 그렇죠. 공급이 중단됐으니 그런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이제 막 발전해 가는 과정 중에 성장통도 결국은 과도기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평등이 무너지고 불평등이 생기고 이런 속에서 이 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라는 것이 숙제이고 그 과제들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북한도 어찌됐든 뭐 외부 경제 제조도 이겨내야 되고 체제도 유지해야 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불평등을 좀 이렇게 안정시켜야 될 텐데 북한 당국이 그러면 이제 어떤 경제 정책을 향후에 좀 상업유통 이외에도 어떤 정책을 좀 펼칠 것 같습니까? 전망을 좀 한번 해보신다면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정은 정권 들어서 경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 많이 바뀌어 있으니 앞으로는 중국식 우리가 베트남식 모델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뭐 중국식 베트남식이라고 하지는 않죠. 우리식. 우리식이죠. 무조건 우리식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 서로 그 장점인 것만 이렇게 강점이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북한에 이렇게 잘 맞게 해가지고 북한식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가지 않으면 북한 경제가 희생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도 사실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그 중국이나 베트남과 북한과 여러 가지 규모 면이나 여러 가지 뭐 노동 생산성이나 모든 조건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이렇게 좀 섞어서 좋은 점들 취해서 그런 정책을 지금 펼쳐갈 것으로 이제 사실 이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벌써 이제 한 8년 정도 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가져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1부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하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영희 박사님 모시고 대화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잠적이 이번으로 여섯 번째가 됩니다. 이번에 20여일 동안 잠적을 했을 때 사망설, 위중설, 식물인간설 등등의 예측이 난무했고요. 이에 따라서 차기에는 김여정 체제설, 김평일 체제설, 집단지도 체제설 등등의 예측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중국 쪽의 반응이나 군 이동 영상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입수하고도 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특히 역사적 전환점이 될 만한 큰 이슈일 경우에는 확실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서두를 필요가 없죠. 아니, 뭐 특종이 중요합니까? 기자들은 뭐 특종이 중요하겠지만, 학자가, 특히나 뭐 싱크탱크 학자가 특종을 위해서 뭐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가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뭐 싱크탱크 학자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게다가 제가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싱크탱크 학자이고, 뭐 미래 학자가 아니잖아요. 뭐 점쟁이도 아니고. 굳이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요, 김정은의 사망 사실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확인도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전문가 시간에 김영희 박사님을 모시고, 그 대신 북한이죠.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2부에도 이어집니다. 하편으로. 연결된 구독자님의 질문이 있어서 이번 댓글 소통 시간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중공이 개입하여 북한을 흡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한지요. 두 번째 질문은 중공의 동북 공정의 진행 상황과 최종 목적이 어디일까요? 예.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 대비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요? 박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었는데요. 이 구독자님의 질문을 오늘 연결해서 북한 전문가인 김영희 박사님과의 대화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동북 공정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최종 목적이 뭐냐? 진행 상황은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은요. 중국 공산당은 세계 제패를 하고 난 이후에도 동북 공정과 같은 것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계 제패 이전까지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이 위대하다는 것을 계속 알리고 선전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역사를 왜곡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또다시 이제 그 일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 모두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니 북미의 인디언들 있죠? 예, 북미의 인디언들도 황인종이니까 아 이거 뭐 한족이다. 한족이 넘어가서 북미 대륙을 통치했고 그러니까 거기도 중국땅이다. 그래서 중공이 통치를 해야 되고 자기네가 세계 적화를 했으니 미국도 당연히 이제는 중공이 공산당이 통치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 겁니다. 예. 따라서 진행 과정은요, 그 전체적인 과정에서 계속될 겁니다. 이후에도 되고 뭐 지구가 멸망하기 이전까지는 계속할 겁니다. 예. 그렇게 보고요. 최근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아시다시피 만리장성이 새로운 보고서가 계속 나올 때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 뭐 산이나 뭐 이런 것은 계속 연결시킬 거고 그 위에도 뭐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놓고 또 우길 겁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 북한 급변 사태에서 중공의 개입설은 중공뿐 아니라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연구진들도 여러 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미중 관계가 지금처럼 첨예한 대립 관계가 아닐 시점에서 이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의 북한의 급변 사태에 중공군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요, 미국이 어느 정도 중공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전제 조건이 공통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렇다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중공의 역할을 부인하고, 혹은 거부하고, 즉, 차이나 패싱 전략을 근거로 한반도 문제를 다룬다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예. 2018년 3월 이후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이 가동한 이후에 지금까지
미중 양국이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우한 폐렴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을 노리는 이 현재 상황에서 국제 환경의 변화가 많이 달라졌죠. 미국이 중공의 역할을 특히 한반도에서 역할을 바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좋은 기회를 미국이 그냥 중공과 나누려고 하겠습니까? 이전에는 그럴지 몰라도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중공의 북한 진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중공이 스스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반도에서 하겠다 혹은 바란다 할지라도 미국이 거부를 할 것이고 차이나 패싱이 일어나게 되면 중공이 미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에는 마음대로 진군할 수가 없죠. 북한의 일종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의 담판 1대1 협상을 통해서 안전보장과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고 둘째는 이전처럼 중공을 통해서 미국을 견제하면서 임시적인 안전보장을 일단 받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식은요. 결국 이렇게 되면 중공이 들어가게 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유엔군 이런 형태로 상주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탁통치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중공 혼자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럴 경우에 북한 정권의 소위 말하는 다중상대를 하다 보면 북한 정권이 발언권을 낼 수 있을까요? 발언권이 아마 거의 줄어들 건데요. 결국 신탁통치에서 북한의 발언권은 밀려날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당시에 차지한 사람들이 과연 이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리석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1대1 협상을 통한 생존과 체제 유지의 모험을 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공이 개입할 여지는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김영미 박사님과 대화가 하편이 남아있으니까 그 하편이 끝난 다음에 역시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제 생각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